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경남 관광업계 타격이 우려되며 경상남도가 시장 다변화 대책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남해안의 고수온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한 멍게의 수확량이 급감해 어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질 미달 간병인을 관리 감독할 방안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다시 도의회를 통과하자 경남교육청이 반발해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리면서 경남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상남도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개별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무슬림과 동남아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남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17만 5천 명. 서울과 제주, 부산 등에서 쇼핑이 많아 경남을 찾은 비율은 2.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은 경남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나 돼 관광업계는 큰 걱정입니다. 경남의 하나뿐인 시내 면세점. 그동안 소규모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겨찼던 곳인데 이번 사태로 영향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기존에 오셨던, 방문해 주셨던 소규모 관광객분들도 좀 줄어들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먼저 개별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 중국 유학생을 SNS 기자단으로 위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공항 KTX와 연계한 셔틀버스와 시군 간 시티 투어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0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김해공항과 직항으로 연결된 동경과 홍콩 등 동남아시아로도 시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 대한 집중보다는 다방면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100만 관광객을 섀도한 무슬림에 대해서도 중국 단체 여행객 급감에 대비한 경상남도의 선제적인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바다 내염을 가득 머금은 멍게가 한창 출하될 시기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해 수확량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 앞바다. 밧줄을 끌어올리자 멍게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다 생물이 차지했습니다. 붙어있는 멍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 여름 바닷수온이 30도에 육박하면서 멍게가 폐사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폐사가 다 나버리고 한 마리 쓰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해적 생물이 붙어가지고 작업하는 거 뭐 쓰레기만 많이 나오고. 뭐. 멍게 물량이 크게 줄자 거제와 통영의 작업장 70여 곳 가운데 작업을 하는 곳은 하루 20곳이 안 됩니다. 양식 어민들은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멍게의 60%는 폐사해 고수온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멍게의 70%를 생산하는 경남. 올해 멍게 생산량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은 30%가량 올랐지만 물량 자체가 준데다 소비도 위축돼 타격이 큽니다. 올 한 해 더 키워서 내놓을 멍게도 일부 상해 내년 생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입식 신고는 올해는 많이 할 겁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양식 보험도 지금 현재 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특히 멍게 양식 재해보험 가입률은 10%에도 못 미쳐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 간병인이 요양병원에서 동료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간병인은 평소에도 환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지금 제도로는 이런 간병인을 걸러낼 방안이 없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벽돌을 들고 요양병원 병실 복도에 들어섭니다.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이던 남성은 벽돌을 휘두릅니다. 잡힌 남성은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이었습니다.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이 이제 불만을 품고 깨진 벽돌을 들고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난동 부르는 걸 이제. 움직임이 불편한 환자에게 여러 차례 욕설에 교체가 결정된 건데 술을 먹은 뒤 난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막말을 하시고 욕을 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분이 뭐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인성이 어떻고 하는 것까지는. 문제는 이처럼 자질이 부족한 간병인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간병인 민간 자격증이 있지만 취업 필수 요건이 아닌 데다 간병인 교육만 수료해도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또 의료인이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의 관리도 받지 않고 대부분 간병인회를 통해 파견되는 임시 근로자여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뭐 의료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환자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없어도 전혀 일하는 데 상관이 없죠. 간호인력 부족으로 입원 환자 10명 중 3명이 간병인에 의지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상위법 위법 지적이 일고 있는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도의회에서 다시 통과됐습니다. 교육청은 위법 사유가 다분하다며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경남교육청 주도로 만들어진 미래교육재단. 지난해 장학사업과 교복지원 등으로 1,588명 학생들에게 3억 5,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남도의회가 수익사업 사전 승인과 사무국 직원의 자격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재의결을 하게 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조례를 보류하자고 주장했지만 본연의 목적인 장학사업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도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 의원들은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결국 표결 끝에 재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위법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4,600가구가 입주했는데요. 아직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주시가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의 정착과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생활여건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인구 13,788명을 찍은 경남 혁신도시. 지난해 세수 714억 원이 거쳤지만 정작 살기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시내버스. 2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 됐는데 차 표현이 제일 힘들었죠. 화가 날 정도로. 차도 없으니까 거의 뭐 택시 타는 일도 많고. 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각 두 곳, 중고교는 각각 한 곳뿐. 병원도 의원과 한의원 각 한 곳, 치과 세 곳으로 태부족입니다. 발빠른 개선을 위해 교육과 치안, 소방 등 지역 기관장과 이전 공공기관장이 참여하는 지역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관과 지역 공공기관 이전 기관장들이 같이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효과가 좀 더 좋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시내버스도 오는 15일부터 노선과 운행 횟수를 늘리고 운행 시간도 5분 간격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0시에 꺼지는 가로등과 신호등도 주민 안전을 위해 탄력 운영합니다. 또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지역 공원 사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이곳 혁신도시를 내년 말이면 지금의 2배가 넘는 3만 명 규모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가 STX 조선해양의 주요 협력업체인 포스텍에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들은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채무를 갚는다는 회생계획안에 찬성했습니다.
법원 조사위원은 포스텍의 계속 기업 가치는 807억 원으로 청산 가치인 608억 원보다 높다고 봤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경남교육청과 창원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잠자는 100원 희망을 열다 캠페인 협약식이 오늘 KBS 창원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 지역 기업체 직원과 초, 중, 고등학생, 개인 기부자들이 올해 말까지 100원 동전을 모아 기부하면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억 6,300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시즌 시작을 팬들과 함께하는 만남 2017 행사를 오는 18일 마산 야구장에서 갖습니다. 만남 2017에서는 팬들이 선수단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적어 전달할 수 있고 새 외국인 선수인 스크럭스와 맨쉽이 처음으로 팬들에게 인사합니다. 한편 올 시즌 시범 경기는 오는 14일부터 마산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이태춘 경남도의원이 창원시가 광역시 승격 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춘 도의원은 오늘 열린 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창원이 광역시로 승격하게 된다면 5개 자치구청장과 자치구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등 행정 낭비를 초래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